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그 심겨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는 흉흉하고 또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밝은 빛 조명하여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이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 차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또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입술에 담겨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우리를 위로하고 또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왕의 그런 죄악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되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패망을 당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망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성은 다 훼파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70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치게 하심으로 그곳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이후보다 남쪽 남유다의 역사, 포로기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는 자기와 상관없는 유대 민족이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좀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단지 우리에게 충성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건을 걸고 이제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3차 귀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지도자들과 그 3차 귀환의 지도자들에 따른 그런 주제들이 다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은 주로 성전 건축,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주로 주제가 다 사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되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는 영적인 각성과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포함해서 보다도 더 나아진, 나아가는 주제는 뭐냐면 성벽 재건 그리고 국가 재건, 이것이 주제가 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1, 2, 3차 귀환을 통한 이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차 귀환 때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 영적 각성과 회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나라가 이렇게 흉흉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타성적인 또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성을,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제는 그냥 잠잠하게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을 안내하던 빛처럼 별처럼 교회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안 나오나라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사실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국으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나라가 무슨 기초가 있겠습니까? 다 해파된 성과 정말 불탄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이 수상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왕에게 드디어 승낙을 받아내고 이제 왕이 파송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타고난 리더였던 것 같아요. 각기 백성들의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 발췌하고 나누고 해서 그 기술대로 성벽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거의 건축에 맞춰질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제 일사천리로 나라가 회복되나 보다 하는 그때에 드디어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선 주변국들이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국들은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특별히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삼발랏은 이제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지도자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다가 이제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옛날에 살던 집을 짓고 다시 논밭 다 일궈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원조는 못해줄지언정 격려는 못해줄지언정 분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국제정세예요. 냉정한 국제정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고 행복하면 주변국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흉흉하고 어렵고 경기가 뚝뚝 떨어질 때 주변국들 지도자들은 화장실에서 살짝 미소,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대요. 지금 웃고 있대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삼발랏의 이런 분노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옆에 있는 삼발랏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도무지 국가를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옆에 있던 도비야가 또 거듭니다. 4장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정말 부실 공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연합군들을 다 이제 충동질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4장 7절과 8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정말 불쌍한 유다 백성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유다 백성들을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서 진멸하려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두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다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외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꼭 내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도저히 성을 건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바로 이런 백성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기업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있다면 그냥 이민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분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적들의 근처에서 사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과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귀속되라고 말합니다. 강한 주변국들에 빌붙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려 10번이나 재촉해서 그들을 권면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의도 없는 사람들이고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강한 사람 옆에 붙어서 아부하면서 먹고 사는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언제 어느 때나 있기 마련하지 아닙니까 여러분? 앞잡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동족들 뭐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강자 곁에 붙어서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성벽 재건에 해서 목숨을 걸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온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이런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 나라의 문제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문제, 내부의 갈등과 이런 분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 분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거죠. 이 담대한 선포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과 이런 환경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고 이 흐트러진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이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 되면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기업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가? 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환경에서 느헤미야는 왜 독특한 그리고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힘은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 그는 외부와 내부의 적들이 가득한 곳에서 가장 먼저 나간 곳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4장 5절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잠깐 생각이 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나죠. 적장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좀 버릇없는 것 같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이거예요. 눈이 있으면 하나님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쉬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과 우리의 쉬는 소리 한 탄식의 목소리 한번 나오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시. 그래서 찬송 가사도 복잡하게 막 어려운 가사가 많으면 쉽게 줄여서 부르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시지요 하나 갖고 그냥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지한 얘기인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터지는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 진짜 막 열이 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그래도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세상에서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도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왕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왕이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왕에게 나가서 애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애원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4개월 이상 기도한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4개월 이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높은 직위까지 얻어가지고 물자와 모든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 아직 흙도 미도 많고 우리는 기운이 다 빠졌고 또 분열이 일어났고 외국의 세력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흙무더기가 가벼워 보이고 적들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져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은 그의 성실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언제든지 적들이 침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쟁기를 들고 도구를 들고 일을 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냥 일터에서 그냥 중무장한 기관총을 갖다 놓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벌써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남아있는 백성들은 갑옷까지 입고 전투태세를 딱 5분 대기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가 이렇게 일을 해도 외국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이 방비태세를 갖추며, 그러면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벽을 계속 쌓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받은 대로 일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출신이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성실함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만. 저도 참 그런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참 힘들어요. 기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를 위한 어떤 일도 염려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불편한 일들에도 손끝 하나 닦아가지 않고 어떤 사역의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만 많이 보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뭐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목사님한테 정말 나 어디서 쌀 좀 얻어먹으려고 교회에서 좀 구제비 좀 얻으려고 그 부끄러운 얼굴로 왔다고 합시다.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가서 기다려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돌려보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 변호사라든지 뭐 경찰관 뭐 아는 사람 좀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데 와서 기도 많이 해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도대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배고프면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빵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면 그 권력 앞에 부끄러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해서 죽을 정도가 되었으면 힘 있는 사람을 좀 도와줘서 연결시켜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세상의 멸시거리가 되었습니까? 기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골방에서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극복해 나갔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다, 더 정직하다, 더 사랑이 많다, 이것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고 느헤미야 같은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갈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비전의 힘으로, 힘에서 이 능력이 나온 사람이에요. 비전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14절 끝에서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강국에 빌붙어가지고 그쪽 편에 서서 아부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느헤미야만 볼 수 있었던 그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 볼 수 있었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보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던지 간에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풀 수 있어요. 우리는 못 푸는 문제도 하나님은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큰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은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조금 너무 쉬운 일인데 못하고 막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른이 가서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 숙제는 잘 못 풀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죠? 요즘 중학교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문제에서. 엄마, 나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이 너무나 우리는 끔찍하죠. 그러면 우리 얘기합니다. 아빠 오시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 그날 안 들어오셔요.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엄마 아빠가 붙여줄 수 있는 것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과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은 조그만 짐도 못 들고요. 또 무지하기 때문에 사기도 잘 당할 수가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역시 연약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분열 가운데 힘도 없고 진흙덩이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대적에 비하면 우리는 전투훈련도 되지 못한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에 보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비전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냥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목동 소년이 그 장수에게 어떻게 달렸습니까? 이것은 만용도 아니고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그가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보고 누구도 못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또한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의 성을 둘러 진칩니다. 군대들이 진칩니다. 비무장한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하는데 누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너무 사환이 두려워 떨어서 선생님 우린 죽었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눈에는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로 엘리사는 담대했고 사환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21살 정말 앳된 아들 군대 보내려면 끔찍합니다. 얘가 가서 서러움 당하지 않을까? 얘가 음식이나 제대로 먹을까? 얘가 바들바들 이 추운 날 떨면서 평생 해보지 못해 방 자기 방도 못 닦는 애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고통을 견뎌낼까? 염려스럽죠. 또 해외에 뭐 유학이라도 20살짜리 19살짜리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치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잘못돼가지고 저기 뭐 정말 지방으로 가서 혼자 일하게 된다든지 또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또 재수를 해서 저기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있다든지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보호자의 마음이에요. 보호자의 마음. 너무나 아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염려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들, 딸과 함께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너무 근심이 가득한 여인이 등록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까막죽죽하고 근심이 가 아무도 그에게 말을 못 걸게 만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다가 엄마 눈 보는 데서 교통사고를 만나 즉사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 얘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기가 주님 품에 다 안겨 있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정말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일 정도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지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열어서 그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누군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달라고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구절 탁 써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8일 날 미국 시민권자인 케네스 벤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지 735일 만에 이제 나왔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이런 사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냥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는 거. 예.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하는 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이 케네스 벤 목사님은 선교사로서 세상과 북한과의 다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북한, 정말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 20번 정도 왕래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됐죠. 어떤 문서가 발각이 돼서 이제 종신 15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교화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에 일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심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콩도 심게 만들고 농사도 짓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이 종합병원이래요. 별명이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병원 별의별 약을 다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약도 못 먹게 하고 그곳에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시민권자들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온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다 석방됐대요. 강국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다 석방을 시켰는데 자기는 1년이 되도록 석방은 고사하고 점점 더 불리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어머니의 편지를 1년 만에 받게 돼요. 너무나 편지가 소중하고 어머니의 편지가 너무나 좋아서 읽기가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읽지 못하고 계속 논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러다가 살짝 어머니 편지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품었던 믿음을 품어야 한다. 기억하니? 왕이 그들을 불 속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들아, 지금 내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구해 주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시지 않는다 해도 너는 묶인 채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 서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너는 곧 나올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그냥 있으래요. 케네스 벤 목사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정말 1년이 지나도록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는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기도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일주일 후에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집에 가고 싶지만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모든 뜻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눌러앉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푸운 짐들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고 한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다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이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확 임하는데요, 성령님이 방 안에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고 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이 제게 주신 선교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1년이 또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날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간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추락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 위해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 오늘 대화하게 하는 모든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는 2년 730여를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체포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는 동안 그분은 우리 관계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으면 거기서 참된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준다는 사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고통 속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케네스 베 목사님의 잊지 않았다라는 금년에 나온 책의 내용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처한 이 상황처럼 안과 밖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속한 분은 없습니까? 거기다가 내 마음도 무너지고 또 해야 될 힘도 다 없어서 전 같으면 한번 해볼 텐데 이제 해보다 안 되기 때문에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돕는 사람은 없고 방해하는 사람만 가득한 상황은 없습니까?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로, 금식함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지금 천군천사를 동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